네, 이번 시간에는 이 JS Fiddle이라고 하는 웹 개발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JS Fiddle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론트엔드 기술, 즉이웹 브라우저 상에서 동작하는 기술들,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것들을 이 웹에서 바로 작성해서 테스트해 볼수 있고, 이곧 소스 코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URL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URL을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JS Fiddle의 이 UI인데요. 사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다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고 또 편리하게 이 웹페이지를 생성해서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그 편리함을 제공하는 도구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사용법들을 쭉 적어놨는데요. 여기 있는 거를 뭐 하나하나 읽어보셔도 좋고, 제가 설명하는 거를 그냥 쭉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여기 있는 화면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현재 네 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HTML, 여기 CSS라고 적혀 있고, 여긴 자바스크립트, 리졸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HTML은 여기 입력하고요.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써 있는데 각각에 해당되는 언어들을 입력해서 여러분이 런 버튼을 누르면 그 결과가 하나의 페이지로 조합돼서 리졸트 패널에, 이걸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이 패널에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HTML 입력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입력하는 요 태그를 적었어요. 그리고 run을 눌러보면 자, 지금 제가 적은 이 태그가 이 result에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여러분이 HTML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HTML에서 body에 해당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 JS Fiddle이라고 하는 이 개발 도구가 생성을 해주고요. 여러분은 바디 안쪽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기술해 주시면 바로 이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SS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img 선택자죠. 그리고 border 2px solid red라고 적고 이렇게 한 다음에 run을 눌러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result 페이지에 요 제가 지금 기술한 요 CSS가 반영되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여긴 자바스크립트 입력하는 칸인데요. alert하고 생활 이게 실시간으로 입력할 때좀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welcome 코딩 에브리 바디 생활 코딩의 영어 이름이죠. 코딩 에브리 바디. 자, 런을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도 잘 호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코드를 입력하고 런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ave라고 하는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작업한 것이 저장이 되는데요. 자, 여기 제가 화면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Save를 누르면 여기 있는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URL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이 URL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그 사람이 이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무언가를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로그인 해야지 세이브 되는 게 아니라 로그인하지 않아도 세이브가 되는 그런 특이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하면 자기가 생성한 이 스크립트들, 이 코드들을 자기가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편리하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로그인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 버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적히죠? 그리고 업데이트를 또 누르면 숫자가 2로 바뀝니다. 요거는 이 JS Fiddle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버전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버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소스 코드의 변경점들을 각각 독립적인 이 내용으로 아카이빙 하는 것들, 저장해 놓는 것이 이 버전 관리죠. 그래서 옛날에 특정한 시점의 소스 코드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그냥 생활 코딩이라고 한글로 적을게요. 생활 아유, 이게 자꾸 이렇게 깨지네요. 영어로 쓸게요. 한글에서 충돌이 나더라고요.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적고 업데이트를 하면 현재 지금 제가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추가한 이것이 버전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URL을 카피해서 붙여놓고 여기다가 버전 2를 입력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추가한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요 내용이 이 텍스트가 없는 상태의 버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포크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현재 지금 작성되고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복제해서 새로운 소스 트리를 만드는 것이 포크입니다. 자, 그래서 클릭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URL이 아예 바뀌었죠. 그래서 아까 그것과는 다른 트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얘는 다시 1번부터 업데이트, 즉 버전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뭐 리셋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tidyup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걸 클릭하면 뭐 이 들여쓰기나 이런 가독성을 소스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줄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요 JSLINT, lint라고 하나요? 제가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여러분이 입력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유효성을 체크해 줍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단따옴표를 두 개 해서 이 문법에 맞지 않는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걸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hare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share 버튼은 현재 여러분이 작성한 이 코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예, 다른 사람이 이 페이지로 들어와서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이걸 수정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share full screen result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값만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제가 카피해서 이렇게 눌러봤더니 예, 소스를 수정할 수는 없고 결과를 이렇게 출력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바로 이 결과에 반영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embedded on your page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는 여러분의 웹페이지에다가 여기 있는 요 코드를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신 요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의 편집 화면으로 제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저희는 그 아이프레임을 이 무비라고 하는 버튼으로 이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프레임을 추가 아이프레임 코드를 이 웹페이지 상에다가 추가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HTML, CSS, 그리고 result 이렇게 해서 소스코드를 열람할 수도 있고 결과값도 볼 수 있는 이 잘 만들어진 위젯이 탁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 JS Fiddle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는 요 사이드바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